카이의 고성 공장 건립 계획을 두고 여러 곳의 이해관계가 갈수록 얽혀가고 있습니다. 공장을 짓지 않으면 국비를 받을 수 없는 조건 때문에 사천시 의회를 빼고는 아직 뚜렷한 반대 움직임은 없지만 각각의 속마음은 복잡합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사천시 의회가 카이의 고성 공장 건설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정부의 항공산업 집적화 계획을 무시했다는 이유입니다. 카이라는 곳은 절대적으로 사천 시민하고 손잡고 발 맞춰서 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고. 시민단체와 연대 반발 수위를 높여 나갈 뜻도 내비쳤습니다. 올해 카이에 지원할 항공정비 MRO 예산 15억 원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핵심 미래 산업인 MRO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를 빼고는 드러내놓고 반발하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고성 공장이 쇠락한 조선업의 대체 사업으로 추진되는 명분이 있는 데다 만약 공장을 짓지 않으면 수백억 원대의 정부 예산을 받을 수 없는 조건 때문에 노골적으로 반대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김경수 지사도 장기 전략 사업으로 검토 가능한 대안이라며 공장 건설 쪽에 사실상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또 카이가 미 공군 훈련기 납품 사업을 수주해 사천에 조립 공장을 지을 수만 있다면 고성 공장 신설을 허용해 줄 여지도 있습니다. 성소권 훈련기의 조립 공장을 사천에 세운다는 전제하에 날개 공장을 고성에 보내도 괜찮을 것인지 여부는 사천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겠다. 사천 시민들이 똘똘 뭉쳐 반대했던 산청 날개 공장 건설 때와는 달리 고성 공장 신설 논란은 이리저리 꼬여 있는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서로 명확한 입장 정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